네, 부동산 시장이 본격적으로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11주 만에 하락세를 멈췄고 강남권 매수 심리는 넉 달 만에 가장 높게 치솟았습니다. 새 정부 들어 규제가 완화될 거라는 기대감 때문인데요. 임유진 기자의 리포트 보시고 이어지는 취재 우톡에서 달라질 부동산 정책을 따져보겠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 전용 84제곱미터형이 최근 38억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예, 사려놓은 분이 있죠. 좀 떨어져 있을 거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올라가니까 한 5천에서 1억, 10만, 2억 겨블로. 서울 강남권 매수 심리는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이른바 강남 4구의 이번 주 매매 수급 지수는 96. 넉 달 만에 가장 높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두 달 반 만에 하락세를 멈췄습니다. 여전히 떨어지는 곳도 있지만 강남과 용산을 중심으로 상승폭을 키우면서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재건축 활성화나 양도세 완화 등 새 정부 기조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때문에 자칫 새 정부가 들어서기도 전 다시 시장이 불안해지는 건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두려워서 시작을 못하면 전체적인 사업이 지체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공급에 대한 그런 확실한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고 사업을 추진할 때는 시정을 최대한 앞당기는.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정책 방향성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게 시장 안정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